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 LA 현지에 있는 우리 변희재 대표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먼저 저 문제부터 여쭤볼까요? 이 한동훈.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부부 비난글이 국힘 내부에서 올라가면서 당무감사, 뭐 형사고발, 수사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그 당원 게시판에 이른바 한동훈 가족 이름에 댓글 공작 사건이죠. 네. 이 사건은요, 이 신혜식 대표의 그 신해한수의 기자들이 이제 면밀히 조사해서 이 정황을 밝혀낸 건데, 네. 일단은 이 국힘당 당원 게시판의 성격이 실명 인증을 해야지 가입이 가능한 데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 갖다 쓰는 게 아닌데, 네. 한동훈이라는 이름에 가입된 사람이 무려 300건 이상의 게시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음해했다. 예. 정상적인 비판글이 아니라, 네. 심지어, 네. 김건희는 개목줄로 잡아서 뭐 개집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좀 이제 정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제 뭐 모욕과 이제 조롱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당 대표인 한동훈 이름으로 이런 글이 300개가 올라올 수 있냐? 근데 하필이면은 한동훈뿐이 아니라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그리고 부인 진민정 한동훈 어머니 허수호 그 한동훈 직계가족 8명의 이름에 이 가입된 사람들이 동시에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밤 11시다 그러면은, 한동훈 플러스 한동훈 가족의 이름의 아이디가 8개가 동시에 활동하면서, 왕창 이 김건희 윤석열을 조롱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사라질 땐 다 같이 사라지고. 정말요? 오. 예, 이건 다 밝혀낸 거예요. 이 아이디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추적한 거군요. 예, 추적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한동훈에게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제 한동훈이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이, 아이디 검색을 이제 못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한동훈 검색하면 한동훈이 그간 이제 그, 윤석열을 비방한 글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검색 기능을 막 없애버리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행태를 보이고, 한동훈이 이제 내부 회의 때는, 아니 뭐 당원이, 당원 게시판에 그런 글도 못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옹호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니까 야 이거 한동훈이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한동훈을 이제 비토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이 집중적으로 한동훈을 고소를 해서 지금 벌써 이제 서울경찰청에서는 이제 수사가 시작됐죠. 그래요? 수사가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딱 걸린 겁니까? 한동훈이가 왜 이런 짓을 했죠? 정황으로 볼 때는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라 그러면요. 네. 본인이 아니라 동명이 누가 들어왔다, 누가 들어와서, 330건의, 어쨌든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완전히 음해 비방 욕설 퍼붓는 글이 올라와 있으면요. 네. 한동훈은 그 사람을 정리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동명이인 한동훈 이름은 막상 이렇게 올라가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의 소리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는, 게시판 관리 원칙이 저희 미디어치도 제가 진실추행 게시판 운영하는데 그런 정도의 비방글은 저희도 삭제를 합니다. 그런 정도의 비방글은 우리가 윤석열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런 수준의 글들은 우리 삭제를 해요. 네. 이건 집권 여당의 게시판에
김건희는 개목줄로 잡아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정도의 글을 한동훈 이런 걸로 올라와 있는데. 네. 자기가 아니면 방치하겠냐 이거야.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런 가족 아이디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인 정황을 다 포함해서. 네. 현재 신해안수 쪽이나 전화, 아, 이거는 한동훈이 맞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자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당사자를 한동훈이가 직접 수사하고 고발하고 고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발 수사까지 안 할 수 있더라도 그 글을 삭제를 하고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고 밝히고 글을 삭제하고 아이들을 탈퇴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한동훈은 어떤 핑계대고 있냐면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시판을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러는 거지? 변희재의 진실투쟁 게시판도 그런 정도로 막 이 증오를 유발하는 글은 저희도 삭제를 한단 말입니다. 예예. 예. 내가 알고 있는 어느 게시판도 다 그런 식의 관리를 하지.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민주당 게시판도 아니고 여당 게시판에서 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저런 식으로 까는 글을 표현의 자유라고 내버려두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김건희를 개목걸이를 걸어왔고 뭐. 그 외에도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겠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은 다음 대권 주자로 이재명을 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욕설은 아니지만 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죠.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데 한동훈 이름으로.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처벌하자는 거는 좀 과하다 하더라도. 네. 아니 글 삭제와 탈퇴를 못 시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 그러면은. 맞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일단 경찰 수사가 다 들어가면 이게 어떤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명예훼손. 경찰서에 들어가면 일단은 지금 이 각종 보수 유튜버들이 걸어놓은 것은 네. 해당 아이디가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 근데 뭐 충분히 그 글 전체 문제가 되는 게 한 800건이 돼요. 한동훈 가족 이름을 낸 게. 엄청나게 많네. 네,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되기 때문에. 네. 경찰의 수사가 들어가면은 경찰은 당연히 그 내부 정보를 보고 실명을 특정해서 이거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가 되면은 그 한동훈뿐 아니라 예. 한동훈 부인 진은정 뭐 장인 진영구까지 다 조사가 돼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상한 게 좀 네. 이상한 게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요? 뭐 왜 그러죠? 네,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 뭐, 그렇게 나오지만은, 예. 이런 건 같으면은, 그렇게 늘 발칵발칵 나대는 네, 대통령들의 그 윤석열 그 앞잡이들이, 예. 이럴 수가 있냐 치고 나올 만한데, 말이 없고, 예. 이거는 신혜식 대표의 이 분석인데, 예. 이 신혜식 대표 측이 약 일주일 전부터 이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확인된, 확정이 된 거지, 일주일 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네. 원래 네. 조중동하고 한동훈 일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킨다고 거의 공언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지금 한동훈 일파들이 김건희 특검을 아예 통과 안 시킬 것처럼 지금 뭐 딴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완전히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네, 완전 바뀌고 있잖아요. 네. 이 바뀐 시점이 뭐냐? 보수 유튜버들이 한동훈이 윤석열 음해 글을 썼다고 폭로하는 그 시점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개목걸이 그 얘기를 썼다. 네.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네, 그때부터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형사범죄예요. 형사범죄고 그 가족의 8명의 아이디가 같은 시간대에 움직였다는 거는 한동훈의 그 친가 외가 8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부터 윤석열 댓글 씁시다 이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했겠지 아이디 갖고. 그러면 누군가 중앙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의 아이디를 다 모아서.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드루킹 수법으로 업무 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 아이디를 제가 쓰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이 넘겨줘서 관리하게 되면 이게 업무 방해죄야 드루킹에 적용된 거. 아 그렇겠네요. 드루킹은 이거 형사 처벌로 5년 받았습니다. 5년 선고 예. 받았어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 명예훼손이야 뭐 그렇게 처벌이 크지 않지만은 단지 한동훈의 가족 아이디 8개만 있겠냐 이미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 총선 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댓글 공작금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것도 한동훈의 댓글 공작팀이 이 단체로 관리한 게 너무 명확해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경찰에다가 전화 한 통 너무 한동훈은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상황이. 한동훈은 왜 이런 걸 했어요? 근데 뒤에 누가 있나?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예. 한동훈은 원래부터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동훈이 원래부터 저는 이중인격자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겉으로는 이 비싼 정장 입고 젠틀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저질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남을 중상 모략해 왔다 원래부터. 아 원래 그랬어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이 폭로도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예. 한동훈과 만난 사람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한동훈은 이중인격자라는 네. 얘기죠.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이가 가발을 쓰고 키 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것 자체가 이중인격자이죠. 아, 그것도 그러네. 네. 머리 없는 사람이 머리 있는 척하고 다니고. 글쎄요. 시작한 사람이 네, 키큰 척하고 다니고. 이게 이중인격이니까. 한동훈은 늘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댓글 공작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윤석열 김건희가 이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는. 한동훈은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순망치한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예예. 둘이 이제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중동 같은 경우도 한동훈을 띄우는 이유가 윤석열 혼자로는 정권 유지가 안 되니까 예.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을 보완해서 이 정권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 한동훈이. 한마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식의 이중인격이 드러나서 네. 낙마하게 되는 순간에 윤석열은 순망치한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을 총공격하고 있는 저 보수 쪽에다가도 아마 윤석열이 한동훈을 지켜줄 수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경고를 해줬는데 네. 오늘까지 상황을 볼 때는 윤석열은 오히려 한동훈을 지켜주면서 그 대가로 한동훈을 자기 앞, 완벽한 앞잡이로 이제 김건희 특검을 지고 한동훈 일파들이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윤석열이 한동훈 이제 이 목줄을 쥐는 거죠. 아, 요걸 이용해갖고 완전히.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동훈아, 너, 네 목숨 걸고 지켜. 그렇지 않으면 네 목숨이 날아가. 뭐,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만약에 한동훈이 이번에 날아갔을 때, 네. 그러면은, 다음 당대표가 윤석열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 차라리 한동훈이는, 같이 범죄로 걸려있지, 윤석열이가 네. 또 약점을 지고 있지, 다루기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을 지켜주면서 지금 한동훈을 이제 한마디로 개처럼 부리면서 지금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고 지금 한동훈 일당들이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얼마나 웃기냐면은 한동훈의 그 앞잡이들, 뭐 신지원이, 뭐 김경률이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대통령을 지키자 이러고 있어요. 그 하여튼 상당히 하여튼 지저분해 변 대표님 그죠? 추잡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검사 때부터 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조사하고 이런 인간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모든 게 조작이고 모든 게 공작이죠. 예, 맞아요. 아유 추잡하고 말이죠. 이번에 그 명태균 사태도 미국에서 기사 유심히 보셨겠지만 이것도 진짜 뭔지를 모르겠어요. 서로 딜하고 바꿔먹고 나눠먹고 공천거래하고 다 걸려버렸어 이 사람들. 예?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예. 명태균 사건을 이준석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고 끝내겠다는 공작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명태균 변호사를 김소연이라는 예. 이준석하고 지독하게 이 사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와서 오늘도 지금 방금 김소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명태균 사건의 몸통은 이준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준석도 개입은 지금 한 측면이 너무 많고 네. 이준석은 또 특히 명태균하고 지금 돈 관계가 지금 심각해요.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준석 당대표 때 무료로 여론조사를 도와준 다음에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전국의 조직 행사를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중에 안동 지역의 전국 행사 때 왜 이준석의 강연료 3천만 원을 명태균이가 가져갑니까? 그러네. 이거는 지금 거의 밝혀진 사안입니다. 이게 밝혀진 네. 사안인데. 예. 아니, 기본적으로는 저는 당대표가 네. 당 조직공사 들어가서 강연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웃긴 얘기인데. 그렇지, 맞아. 그렇죠? 그거 왜 다른 놈이 가져갑니까? 근데 그것도. 그거를 이준석이 몰랐습니까? 네.
모를 수가 없죠. 자, 이게요. 말이 강연료지요. 강연료가 3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거 누가 믿습니까? 그거. 정치권에서 강연료라는 게 정말 세게 불러도 100만 원 이상을 가게 되면은 네.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은 공천 헌금이 돼요. 그리고 김영란법에 걸릴 거래 아마 그게. 김영란법에서, 아니, 정치는 안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 그런가요? 김영란법이. 정치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액수가 과하면 이거 공천 헌금이 되는데, 3천만 원이라는 강연료가 말이 되냐고요. 네. 이게. 그 약점이 그 잡혀 3천만 있구나. 원의 강연료를 이준석에게 준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공천 헌금이자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그걸 명태균이 가져갔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이번에 걸려서 그렇죠. 네. 안동뿐이 아니죠. 전국 다 다녔죠. 전국 다 했죠. 그러네요. 오. 그리고 그 명태균이가 가져간 그 돈은 이준석이는 안 받아먹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준석은 이제 골로 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명태균 문제는 김건희, 윤석열이 명태균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사건의 핵심인데, 네. 이게 돈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더 센세이션하니까 이준석과 명태균이 돈을 해먹었다 이 방향으로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국회의장단과 함께 브라질로 넘어와 있대는데 글쎄 말이에요. 실종됐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 사라졌다고. 정말요? 예, 브라질리아에 있어야 되는데 상파울로로 튀었다. 지금 심지어 제가 있는 LA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파다한데. 그래요? 이준석이가 오늘 이제 그 채널A인가 하다가 이제 이뭐뭐 문자 줬나 봐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정상적으로 앞에 나와서 자기 이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예. 지금 상파울로니 LA니 도주했단 말이 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준석이는 지금 여기 도주하지 않으면요, 지금 만약 서울 들어가잖아요. 제가 말한 대로 불법 정치 자금 행위로 아마 100% 구속이 당할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구나, 이게 지금. 그걸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끝내겠다는 거죠, 명태균이. 아, 그래서 김소연이가 딱 변호사로 앞장에 하고, 예? 그럼 이게 검찰에서 그래서 뭐 이준석이를 소환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김종인하고. 나오는 거죠. 심지어 김종인까지 소환하겠다가 다 이게 나오는 거죠. 글쎄 이게 완전 말이에요. 이거는 이준석, 김종인 세력으로 모든 이제 이 범죄 혐의를 글로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야, 김건희가 진짜 대단하다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정치권 인사들을 아예 위에서 쳐다보 내려보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그러한 그 과거 제 생각인데 과거부터 그 아사리판 진흙탕에서 성장해갖고 대통령 권력을 잡으니까 정치인들이 노는 게 우스워 딱 보니까 그 아니, 읽는 것 그리고 같아. 윤석열이가 그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시절 때 이미 김건희는 그 하수인이었던 한동훈과 카톡 330개를 한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동훈이 할 말이 없는 게 무슨 김건희의 뭐 사적 인맥 날라가라 그러지만은 김건희의 가장 강력한 사적 인맥은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아. 그럼 검찰총장이 한동훈이 그 해명한 게 검찰총장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예. 부인하고 소통을 결국 윤석열이가 술 먹고 쓰러져 있을 때 김건희하고 일을 같이 했단 얘기잖아요. 한동훈이는. 그렇죠. 그러면은 김건희는 이미 사실상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지금 들어왔으니까 야. 정치 구단춤 내는 거죠. 정치 구단은 넘는 것 같아요. 김종인도 김종인하고 이준석, 특히 명태균도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것 같고 이들에게 다 못, 네. 명태균은 아마 이준석에게 덮어씌워주는 조건으로 아마 집행유예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딜을 할 수도 있구나. 명태균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제 네. 이준석은 끝장나는 거죠. 들어오면. 그래서 예. 이준석은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렇 노예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 그래서 지금 LA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왜 와? 저는 아직 망명 신청을 안 했는데 예. 저보다 이준석이가 먼저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런 얘기가 돌아요? 아니, 지금 여기 LA의 기자가 저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LA 쪽에 이제 정말 좀 이제 이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기자인데, 들어왔다는 거야, LA의 이준석이가. 그래서 망명 준비하고 있다고. 아니, 망명투쟁은 우리 변 대표님 건데, 왜 지가 또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저는 망명하려고 들어왔는데, 예. 이준석이가 지금 빌빌거리고 있어가지고, 다시 예. 서울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지금 망명 안 하면 인생 끝납니다, 이거. 아, 참. 자,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이 얘들이 요지부동이겠네요. 뭐 제3자 특검 추천이다. 원래는 처음이다 했겠네. 이번에 100% 통과된다고 제가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중동 지면이 일제히 김건희 통과시킨다 그래서 뭐 한동훈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맞아요. 예. 근데 갑자기 그 댓글에 걸리더니 한동훈 일당이 싹 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지자 김건희 이렇게 돼버렸으니까요. 완전히 교통정리를 했구만 내부에서 김건희가. 그러니까 이 자기 김건희 특검 문제로 한동훈 일당을 제압했고 네. 명태균 사건을 이준석이를 덮어씌우면서 정리했고 네. 아, 그럼 싹 빠져나왔고 자기는 언론은 또 거기에 장단 맞춰주고 각이 나오는구나 완전히. 다만 네. 제가 보는 관점은 네. 이준석과 한동훈은 저는 그 범촛불 지원서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예. 이준석과 한동훈이 윤석열을 공격하고 끌어내릴 거라는 정말 잘못된 기대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준석과 한동훈은 조중동의 꼭두각시들이에요. 이자들은. 네. 그래서 윤석열이 지탄받고 있는 부분들을 한동훈과 이준석을 내려서 슬쩍 가려서 윤석열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게 조중동의 계략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한동훈과 이준석이 지금 낙마할 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중동의 그 윤석열 정권 연장의 이 음모가 무너지면서 윤석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순망치한 그리고 이제 혈혈 단신 이제 모든 공격을 혼자 받고 조중동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요. 네. 한동훈 이준석이 무너지는 건요, 윤석열을 쓰러뜨리는데 전제 조건이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걸 저는 꽤 많은 이 촛불 농객들이 잘못 본다고 판단했거든요. 한동훈과 이준석을 도와서 윤석열을 쓰러뜨린다는 잘못된 판단들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보세요. 한동훈 이준석이 무너지면요, 네. 윤석열이 무너지는 시간이 훨씬 앞당겨지는 겁니다. 아니, 옆에서 삼각편들을 받쳐주던 게 무너진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죠? 어쩌면, 한동훈과 이준석 가지고 국민을 속였단 말이에요. 마치 윤석열을 보완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속여왔단 말입니다. 특히 보수층한테, 그죠? 보수층들이. 보수층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자들은 조중동의 꼭두각시고, 애초에 그냥 이 사기와 이 정치 공작만 하는 인간들인데, 뭘 보완합니까, 보완하기에는. 국민을 속이는 데 떠먹는 뭐 장기돌들이죠. 그래서 한동훈 이준석이가 없어지면요, 정치가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이제. 그러네요. 윤석열을 똑바로 끌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변 대표님, 김건희는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가 가장 자기 잘못하면 깜빵 가잖아, 김건희가. 지금 김건희 깜빵 가는 이제 일단 지금 위기는 지금 넘어가고 있죠, 지금. 특검법 통과 안 시키면서. 네, 한동훈을 목줄을 쥐고 이준석을 희생양 삼면서 지금 위기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아니, 근데 종국에는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가만 놔두겠어요? 종국에 가죠.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이 둘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이 윤석열 자체가 이제 이 무너질 거기 때문에 종국에는 가죠, 김건희도. 아. 그런 형국이 진행되거든요. 자, 미국 얘기 좀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 예. 미국 얘기요? 예. 아니, 하신 말씀 하세요.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 또 그때는 또 누구를 또 희생양 삼을지 모르죠. 또 그때 가면은. 근데, 제 판단에는 윤석열을 지켜본 가장 그래도 이 굳건한 방어망이 한동훈과 이준석이었다. 네. 두 개를 팔아먹고 이 김건희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다음번에 공격 들어올 때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김건희의 이 정치적 삶과 사회적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를 희생시키고 그 사람을 써먹고 버리고 이용하고 이러면서 야, 정치 세계에 있었던 것보다 더한 세계에 있었던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응? 뭐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화류계라고 얘기하잖아, 화류계. 나 얘기를 못하겠네, 그걸. 지하 화류계. 네, 화류계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 생존하면서 올라온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세상인. 자, 미국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 언론 지형, 여론 지형이 상당히 바뀌고 있죠, 변 대표님. 일단은 지금 인선들을 하면서 예. 국무장관, 국방장관 인선을 했고요. 지금 법무장관 인선하는데 네. 지금 법무장관 인선이 이제 굉장히 지금 무게를 주고 있어요. 이른바 딥스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딥스라 그래서 네.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이득을 취하는 군수 산업 라인들. 예.
뭐 이런 라인들을 다 조사 수사해서 다 끝장을 낼수 있는 만한 지금 인물을 지금 임명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좀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또 푸틴하고 지금 통화를 했다고 확인이 됐는데 네. 무슨 내용을 했는지를 전혀 지금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네. 자기 별장에 들어가서 사실상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기 별장에 들어가서 사적 통화를 하고 있다 이건데 네. 미국은 백악관 시스템은 백악관 들어가 버리면 예. 모든 통화는 녹취가 됩니다. 근데 녹취하기 전에 이미 벌써 푸틴하고 지금 무슨 네. 협의라고 그러는지 알려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법무장관 임명권과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젤렌스키는 네. 이 미국과 유럽이 지원해준 100조 원 이상의 군수물자와 이 자금을 정리한 장부를 지금 다 폐기시키고 있다는 지금 첩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심각하네, 아주.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는 재선에 도전을 한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젤렌스키나 이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군수업자들,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빼돌렸다는 설이 파다하잖아요, 지금. 네네. 트럼프와 푸틴은 아마 그걸 조사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세력을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젤렌스키는 재선 출마를 도전해서 자기가 일단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막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젤렌스키는 러우전이 벌어지기 전에는 지지율이 윤석열 정도였어요. 20%대였어요. 이미 끝난 사람인데 러우전이 벌어지면서 지지율이 80%가 뜨고 네.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임기를 늘려왔거든요. 네. 지금 한 40%도 됩니다. 이 지지율이. 네네. 만약에 근데 러우전이 종결되고 젤렌스키가 재선을 못하게 되면요. 네. 저는 아마도 이 푸틴과 이 트럼프 측의 이 네. 협공을 통해서 러우전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요? 이건 러우전은 지금 서방이나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러시아가 무슨 침공의 야욕을 뭐 통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이 젤렌스키와 미국의 군수물자 일당들이 자기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게 아마 그 횡령된 돈을 찾아내면은 그게 입증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그 개혁을 하네 트럼프가 사실 이거는 이제 이 트럼프 당선의 이제 명분의 가장 중요한 건이 될 겁니다. 이 사안은. 본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군산 복합체 그에 의해서 무기 팔아먹고 전쟁 일으켰던 아주 유명한 일화 아니에요? 근데 그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하고 네오콘을 구분 못하고 있는데, 네그 네오콘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군수물자 업체와 엮으착이 돼가지고 전쟁 일으키는데, 네. 그게 대표적으로 부시의 이라크 전쟁입니다. 푸틴이 무슨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밀고 들어갔는데,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결국 그러면은 이라크 전쟁에 돈을 누가 벌었냐? 군수업자가 다돈다 벌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자가 딕 체니라고 이제 부통령인데 그딕 체니가 바로 군수업자 쪽에 이제 아름바 이제 이 얼굴 마담인데 네. 그딕 체니의 딸이 이번에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지지했는데 오. 한마디로 네오콘과 군수업자들이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 쪽에 붙어가지고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트럼프는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전쟁을 펼치기보다는 이 압박을 해가지고 네. 압박을 해서 스스로 이제 이 포기시켜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써서 거기다가 이제 호텔을 짓는 방식으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오호호호호. 그러니까 군수업자는 반드시 무기를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트럼프는 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되 무기를 네. 쓰지 않고 건전을 예. 떼어버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죠,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그래서 네. 트럼프는 네오콘하고 원래 원수지간이에요, 네오콘하고. 근데 오. 한국에서는 잘못 그냥 알고 있지. 트럼프하면 네오콘 그거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네오콘이 미국 민주당 지지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변대표님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많이 알려졌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도 많이 알려졌고, 민주적이 있는 한인, 이제 이른바 촛불운동가들도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설파해가지고,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요. 변대표님 어제 그내 외신 보니까 누구죠? 마스크가 어디 무슨 부장에 장관에 임명된다고 그러던데. 장관급에, 그냥 뭐, 초일 한국으로 부자? 따지면 예전에 이명박 때,
뭐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이런 건 정도인데. 아. 사실상 아마 미국의 이 상공부 장관이 한국으로 따지면 산업자원부 장관인데. 예. 상무부 장관보다 아마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정부 효율부장? 정부 구조를 완전히 개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가.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무부 장관보다 더 위에서, 아마도 이제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 자체가 이 한 기업이 담당하기 굉장히 너무나 큰 사업들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국가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재정 구조를 개편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 머스크 입장에서도 빨리 러우전쟁을 종결시키고,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렇지. 세계 경제를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지금 사실 러우전쟁 때문에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다 엉망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하면 이제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네. 그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국과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급변하고 있군요. 예. 그런데 지금 뭡니까? 저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할 때 외신 기자에서 윤석열은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국가 정상들이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을. 유럽에 근심이 많고 아시아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가 많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거는 자기가 트럼프 당선을 반대했다고 떠든 것보다도 트럼프 쪽에서 더 열받는 말을 한 거죠. 이거 보도됐을 거 아니야? 외신 어디 기자더라? 보도됐죠.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고 당연히. 네. 우리가 내가 당신 싫어요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한다. 이게 더 열받지 않습니까? 더 열받죠. 그게 더 기분 나빠.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한테. 근데 이게 지금 당연히 트럼프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뭐, 안 치던 골프를 지금 연습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 윤석열 쪽에 그 외교안보 담당자 김태효의 수준이 지금, 심각한데. 네. 아니, 어느 나라 지금 정상이 트럼프하고 골프 친다고 골프에서 파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개 국가 중에. 참나.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 골프 못 쳐가지고 환장한 사람입니까? 트럼프하고는 골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지금 다들 무슨 놈이라고 보냐면은, 예. 트럼프의 별장 마라라고에 들어가는 놈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부분 원래, 정말 VIP 중에 VIP라고 하면은 캠프 데이비드라고, 네.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데려가는데. 네. 그래서 그 캠프 데이비드에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좀 못 갔나요? 그 윤석열이 못 갔었나요? 이승만도 못 갔고요. 아무도 못 갔어요. 아, 윤석열이 거기 안 갔었어요? 윤석열이? 뭐 갔다고 잘 알아요? 예, 아니에요. 아니, 정말 캠프 데이비드 못 가. 캠프 데이비드는 이명박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명박은 그 당시에 부시하고 이 종교적인 이 종교적인 그랬어요. 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캠프 데이비드로 내려가지 않고 마라라고로 내려갑니다. 자기 개인 별장에.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캠프 데이비드 들어가면은 다 도청을, 그러니까 도청이라 보다는 다 이제 모든 통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 별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사실 논란 좀 있는데. 네, 하여튼. 네. 지금 이 윤석열이가 지금 그 벤치마킹 잡고 있는 아베가 뭐 골프 칠 때 자빠지고 그래서 트럼프한테 눈이 들었다 그러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일단 캠프 마라라고 해 들어가야 돼요. 골프는 다음 문제고. 아 예. 그래야 목숨. 문재인 대통령도 못 들어갔어요 마라라고 해. 아베가 들어가고. 당연히 시진핑이 들어갔는데 시진핑 네. 골프 안 쳤습니다. 트럼프는 골프가 거의 프로급이에요. 예. 그 윤석열이 그거 지금 8년 동안 안 치다가 이번 처음 친다면서요. 네. 아니, 트럼프가 그런 초짜고 골프 뭐하러 칩니까? 문제는 마라라고로 가야 되는 거야 윤석열은.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 마라라고 하려고 오비하고 있는데 그래요. 골프 연습한다고 오늘 그 서울에 있는 골프장 그 10팀이 못 나가겠다면서요. 맞아요. 아니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 대사관의 직원이 거의 한 200명이 넘어가는데요. 네. 그 중에 절반이 정보원들입니다.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란 자가 트럼프 당선돼서 그렇게 반대했다고 떠들더니 트럼프하고 골프 친다고 지금 서울에 골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거 보고 올라가면요. 네. 트럼프 볼 때 이 인간 뭘로 보겠습니까, 이거? 아유, 완전히 뭐.
근데 지금 완전히 한마디로 삽질을 하고 있다. 삽질하고 있다. 아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군수산업자들을 그 로비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고 있다. 새로운 법무장관 될 사람이. 그건 확실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네요. 완전히. 종식시킨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당성까지 알려버리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선을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주가에서 막 주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 나는 그게 과연 젤렌스키와 애들하고 연결이 안 됐을까요? 여기도 3부터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지금 또 주가가 뛰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지금 빼앗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 사업은 거기서 벌어집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땅에서 벌어지는데 무슨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이 벌어집니까? 누구 사기치는구나. 이거 잘못 걸리면 이거 또 주가 조작 또 걸려요. 이거. 아 지금 3부토건 주식이 상승세예요. 지금 갑자기. 며칠 전부터. 그렇죠. 이거 젤렌스키와의 이 탐욕 동맹 플러스 주가 조작 걸릴 위험성 커요. 지금 잘못 걸리면.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가 실리주의자 아니에요? 완전 실용주의자죠. 변 대표님.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바이든 때는 이 한미일 동맹 북중러 동맹 이래가지고 패트싸움을 붙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한미일 동맹의 똘바니 짓을 윤석열이 해가지고 러시아에다가 짱돌 던지고 중국에다가 막말 퍼붓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트럼프는 각자 국가가 알아서 가라. 그렇지. 반체전이 아니다. 미국도 미국 민족주의 않다니까 니네도 니네가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가라. 이거예요 트럼프는. 네. 굉장히 실용적이고.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를 동북아로 끌어들여서 북한하고 함께 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명백하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덩달아서 중국의 짱돌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이고 제가 여쭤보려고. 우리는 우린 또 중국이랑 또 손발이 맞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미국이 중국을 가지고 압박한다 해서 우리가 똘바리 짓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트럼프는. 아, 그래요. 실제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이제 항상 대화할 때 그랬는데. 네. 한국은 중국이랑 국경을 거의 맞닿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세게 들이받지 못하는 걸 제가 이해한다. 이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건설 사업가라는 얘기는 지정학에 대한 그 전문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한국이 미국처럼 중국이랑 각 세우지 마라. 오히려 미국도 불편해, 그렇게 되면은. 네네. 한국이 적당히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 바이든 때는 윤석열이가 앞잡이가지고 러시아 중국한테 막 짱돌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한국은. 미국하고만 잘 챙겨주고, 그 다음은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마인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변 대표님, 그, 트럼프가 상당히 비즈니스맨이고 실리적이고 실용주의다. 그러면은 이재명도 표방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사람도 이념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럼 상당히 케미를 맞는 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과 트럼프가 케미 맞을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변 대표님? 지금 현재 일단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은 아웃시키고 다음에 집권할 세력은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네.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네, 그걸 지금 사실은 이 미국도 바라고 있고 러시아도 바라고 있고. 그렇지.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은 이 북한 문제에서 거의 쫓겨날 판인데. 대북 문제에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자라 그러면요. 네.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는 푸틴하고 뭔가 라인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푸틴하고 사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소영길 대표입니다. 맞아요. 소영길 대표 내일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준비한다 그러면요. 소영길 대표랑 만나서 러시아 관계 복원을 얘기하는 특사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실질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게 대권 잡는 데 굉장히 큰 요인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내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 변 대표께서
아니, 그거는 뭐가 나오든 간에 그건 무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던 거죠, 그때? 아, 저는 일단은 그거는 이 부당하다, 법적으로. 왜냐면 그 선거 과정에서 양자가 붙었는데, 충성전과 김건희가 떠든 거짓말이 100이라면은 이재명이 했던 거짓말을 인정한다라도 1밖에 안 되는 거짓말인데. 그렇죠. 이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땅땅거리고, 졌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정승을 뺏긴다는 건 이건 부당한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유죄 혐의가 있다 그래도 법원은 선고 유예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걸, 윤석열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당선 무효형을 못 내버리면요, 아마 보수 쪽에 의해서 목이 날아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당선 무효형을 내렸다고 해서 윤석열이 지금 뭐 좋아질 게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박살나고 무너질 거는 이재명 대표를 못 죽여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본인 국가 운영을 되판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재명 대표를 당선 무효형을 내렸다 해가지고 보수는 이제 잠시 보수는 잠시 이제 통쾌하니까 가만히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 윤석열을 마음을 저버린 국민들이 왜 윤석열을 지지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재발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자살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건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6개월 안에 대법원 심리를 마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시간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은 6개월 안에 윤석열을 끝장낼 정도로 그냥 들이받고 싸워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변 대표님 오늘 현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